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달인을 찾아라의 김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자, 오늘은 활성산소를 막는 달인 세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비법을 배워보러 좀 나와봤거든요. 네. 어떻게 노화를 막고 활성산소를 잡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수현 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윤수현 달인. 활성산소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허, 지금 명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활성산소를 잡는 방법인가요? 지금 심신을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매일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이렇게 명상을 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어허, 느낌이 도사 같으신데 갑자기 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한 시간 이상이 되었군요. 예. 아니, 이게 활성산소를 잡는 방법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명상을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살다 살다 명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얘기 처음 듣소. 아니 뭐, 명상을 하면 근육이 생기요? 아니면 뭐 떡이 나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한석 씨는? 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활성산소 감소되지. 예. 아 좋다. 예. 김한석 달인의 비법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근육도 생기고 예, 활성산소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들에게 짜증이 나지. 근데 얼굴에 혈관이 다 터질 것 같아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진짜 무거운 걸 주면 어떡해. 방송중에 진짜 무거운 걸 주면 어떡하냐고. 아유 진짜. 그 옆에 김미숙 달인은 지금 어떻게 활성산소를 잡고 계신가요? 아, 저는 채식의 달인입니다. 저는 고기 기름진 거 절대 안 먹습니다. 나쁜 음식이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살도 안 찌고 활성산소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활성산소를 없앱니다. 먹는 것보다는 운동이지. 네. 네. 운동을 해야지. 자, 이 세 분의 방법들 중에 과연 어떤 방법이 좀 활성산소를 잡는 방법인가요? 세 분 다 활성산소를 만들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방패가 아니라 만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첫 번째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 윤수현. 아니 윤수현님께서 하셨던 거를 예. 보면 가부좌를 틀고 또는 예. 양반다리하고 앉아 계셨잖아요. 최근에는 명상을 하면서 편안한 자세를 하도록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자세를 하는 것 자체가 다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대단히 많이 저류,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명상을 다 마치시고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네네네. 이 벌떡 일어나는 행동이 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았던 하체 쪽으로 갑자기 일시에 혈액이 많이 몰리면서 역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